여러분, 저와 함께 하늘을 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늘 높이 날게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아주 작은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사무실 중간중간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회의실 아닌가 하고 잘못 문을 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혹시 엉덩이가 작고 예쁜 가루상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살펴봤던 회의실 바로 옆 그 사무실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문이다. 사무실이문이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뭔가 씩 웃으면서 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생각들을 우리는 다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트리즈 닥터 신정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꼭 적어두세요. cco@etrizz.com 이트리즈는 제가 세운 회사의 이름이고요. CCO는 저의 직함입니다. 과연 CCO가 뭐야? 고민되시죠? 최고란 뜻이죠. 뭐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창의력을 책임지는 남자, 그 모든 것에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잘생겼죠? 네. 저는 1992년도에부터 2005년도까지 쭉 기계공학만을 공부했습니다. 기계공학. 박사학위로는 최적설계를 공부했고요. 중간에 설계방법론이라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베를린 공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숫자를 빼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평택에 있는 LG 생산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런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트리즈의 CCO라는 명칭을 제 마음대로 붙이고 제 마음껏 제 원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같은 공돌이입니다. 저는 참 이 공돌이라는 말이 정겹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여러가지 제약들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허청이 후원하는 이러한 재능기부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주입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초청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멋있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냥 공돌이던 내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가 돼가고 있구나.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꿈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변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고자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오락가락 하는 것?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아마 그런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절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이란 무언가 다른 걸 원하면서도 하는 짓은 똑같은 건 말합니다. 여러분,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생각, 행동, 그게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모두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병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비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자, 모두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한 마리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작은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찢기고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방식으로 날아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꿈, 더 높이, 더 멀리 날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날아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원래 음악이 끝나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비예요. 아셨죠? 자,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밑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Change one thing, change everything. 무언가 작은 것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비 효과는 MIT의 에드워즈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가 1972년도에 미국의 과학부흥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입력의 차이로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더불어서 작은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작은 날갯짓을 하는 시작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날갯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돌풍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날갯짓을 하고 계신가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쉬어가고 계시는가요? 연약한 내 날개만을 타다고 계신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대가 원하는 창의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갯짓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만 만들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추구를 했었고요. 누구나 많이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는 무언가 잘 만드는 사람이 득세를 했습니다. 품질이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만들어야만이 고객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겁니다. 더 험한 세상인 거죠. 더 어려운 세상인 거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가 원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통솔력이 강한 리더? 돈이 많은 리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창의력이 풍부한 리더, 창의적인 리더가 미래가 원하는 리더랍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창의적이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창의적인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 측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측면에서 여러분의 날갯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먹을 때 낯설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1999년도에 김재홍이라는 작가께서 그리신 작품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네, 아이와 엄마가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신가요? 네, 모자상이라는 작품이에요. 화가는 무엇을 잘하면 되는 사람이죠? 네,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굳이 왜 여기에 이런 숨은 그림을 넣었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이런 숨은 그림을 택한 것이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고개 운동을 스스로 하고 계시네요. 자, 돌려드릴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전통 홀례에서 시집가는 신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아, 하셨잖아요. 고객이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 했을 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하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틀려요? 나는 이게 틀려요. 이렇게 말할 것이 있을 때 고객이 나를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게 낯설게 하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페어 프레임동이라는 낯설게 하기 기법은 많은 문학과 예술, 이런 상품 디자인 등등 많은 기법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나를 낯설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모순 회피 안 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우가 두루미가 놀러 왔을 때 넓은 접시에 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놈이 다음에 놀러 오면 주둥이가 좁은 그릇에 줄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동화에서는 여우가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달라진 여우는 이렇게 들고 마셔버린 거죠. 우리가 만약 주둥이가 좁은 그릇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릇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우리가 마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 혹시 마실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순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린 만들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린으로 만들어다오. 살을 뺄 수도 있고요. 뿔을 뽑아버릴 수도 있고요. 코를 자를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시킬 수 있고요. 너는 기린이야, 기린이야 라고 세뇌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코끼리로 시작했으면 나중에 아무리 최적화를 하더라도 기린을 얻을 수 없어. 당신이 정말 기린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라? 기린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기린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코끼리 다리만 늘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원하는 기린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각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순의 해결을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창의성도 학습이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알투슐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수많은 특허들을 분석해 보니 과거의 모순의 해결의 패턴에는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러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러한 것들을 트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는 이러한 40가지 발명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에 보이는 많은 발명에 대한 규칙을 40가지로 구분을 해놓아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을 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발명 원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모든 이상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규칙을 부여하고 규칙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상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66년도에 러시아에서 달에 루나9이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우주선의 미션은 달의 어두운 면을 촬영해서 신호를 지구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우주선을 실험을 할 때 외부 조명하기 위한 전구에서 유리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리가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전구가 그러한 전구일까 고민을 한 거죠. 자, 중국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가지는 기능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재 중심의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어떤가요?
전구에 있는 유리는 유리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수행하는 기능 때문에 존재한다. 전구에 있는 유리는 어떤 기능을 하죠? 바로 진공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죠. 다른 어떤가요? 이미 진공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구에 유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존재인가 기능인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은 수행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굽니까? 지단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과 프랑스가 경기를 했습니다. 스코어 1-1. 이 경기에서 지단은 경고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라이프치히 경기장을 나가면서 락커문을 거저 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첫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피파의 변상을 요구하겠다. 그러나 다음날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당신은 해로운 자원은 버릴 거로만 생각하지 이롭게 이용할 생각을 해봐 하는 거예요. 자, 지단이 걷어쳐버린 문 어떻게 이롭게 이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장에 가시면 이렇게 금테를 둘러놨습니다. 11유로를 내고 여러분이 관광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러한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로운 것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순의 해결을 항상 찾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상성을 추구하고 내가 쓸모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행동 나비에 대한 겁니다.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을 사랑하지만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 사람을 우리는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실행이 없이는 그건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얻으려면 가치 있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우연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한 것을 통제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통제된 우연은 무엇이 됩니까? 가치 있는 경험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창조적 과정의 결과를 남들도 혁신적이고 색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하라. 나만 내 아이디어 멋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정말 색다르고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작은 샘플을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도 됩니다. 더불어서 넘치는 에너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에너지에 쓰인 에너지는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만 쓰일 수밖에 없는 그거에 쓰기에도 부족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에너지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추가로 확보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해도 좋습니다. 영화를 보아도 좋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무언가 공백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런 공백에서 얻어진 에너지가 여러분의 창의력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 있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생각, 행동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리더가 갖춰야 될 날개짓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꿈은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큰 꿈을 키우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꿈을 언젠가는 이루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여러분이 마음의 관점에서
생각의 관점에서 행동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변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성과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성취 얻고 싶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방법을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생각들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행동했을 때 성공하는 나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 비상합시다. 감사합니다.